죽여. 그렇게 얼굴에 싸면 붙잡니까. 아니 한 발도 아니고 두 발을 그 냅다 갈기면 붙잡니까. 어 죄송합니다. 잘못 보냈네요. 저기요. 나 누구랑 얘기하고 있었지? 다시. 그렇게 얼굴에 냅다 두 발이나 싸시면 웃잡니까? 네? 아니, 사람 기분을 생각하셔야죠. 인정. 그거는 인정. 잘 봤어. 오케이. 굿. 씨발. 아, 매트님 죄송합니다. 야, 근데 지드래곤 내가 지금 이걸 한 6개월 넘게 하고 있는데 이 덱은 안 질린다. 이 덱은 질릴 수가 없는 게 한 번 뽕맛을 잊지 못해. 그리고 그때 내가 진짜 이걸로 되게 유명해졌었는데 다른 덱을 못해. 채팅에 내가 아무리 재밌는 덱을 해도 노잼으로 도배가든 이걸 넘을 수가 없어서. 그리고 이 덱이 한 번 더 떴던 적이 있는데 대회에서 두 번 정자 교감을 했어. 지드르고 승률 되게 좋습니다. 이거 대회에서 제가 패배했을 때 가장 기억에 남는 패배는 최초로 그걸 봤을 때. 뭐야? 최초의 그 라그 파마 덱 팟블러드님. 어이가 없더라고 그때. 들어오고 최대한 봅니다. 정자네 초록불이 안 들어오는 거 보고 정자는 걸 예측했어. 이것이 타요. 괜찮아. 어차피 낼 거 없었어. 다행이야 다행이야. 아, 이 노래 언제 들어도 좋아. 야, 저거 근데 뭔 덱이야? 확실한 걸 이거 하나는 확실할 수 있어요. 이거 자군야포 안 씁니다. 사실 이 노래 좋아서 찾아보니 외국 가수가 부른 줄 알았더니 한국인들이더라. 그래? 근데 이런 느낌은 아닌데 이것보다 난 이게 더 좋은 것 같아. 딜리 스파이스. 아우 카카송이야 이거. 정자 역능 그딴 건 사치입니다. 뭘 가져온 거지 방금?
백식만 아니면 돼. 걔 무거운 거 없나 봐. 아, 데스윙이 너무 흥분해졌었어. 좀 아꼈을걸. 나 상대 당연히 미드 들으라고 생각을 했지. 아, 저 덱이 더 꿀이다. 저 덱은 문제점이 있어요. 되게 욕심이 없어. 아, 제발. 어, 아비. 내가지고 한 게, 그 묘목, 이거. 이거요! 여기서 강력한 아스윙. 한 번 더 만나자.